안녕하십니까.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크리스입니다. 이렇게 녹화를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일인 것 같고, 뭐 보셔서 아시다시피 제가는 이렇게 막 안경 쓰고 막 이렇게 수염도 안 밀고 이렇게 녹화를 했던 적이 거의 없는데, 오늘 갑자기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봤어요. 그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별다른 건 아닌데, 그동안 조금 작업이 아마 마지막으로 올라간 영상부터 지금까지가 한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아마 3개월 정도가 시간이 지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부탁드리고 영상 한번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왜 유튜브를 잠깐 멈추게 됐었는지.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영상을, 진짜 리얼 허슬러였거든요.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진짜 리얼 허슬러였어요. 진짜 영상을 개 많이 올렸는데, 일주일에 3개씩 올리기도 하고, 물론 이제 하루에 하나씩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봤어요. 뭐 JM님도 그렇고, 뭐야 후스크 그 IT 유튜버 그분도 그렇고, 하루에 하나씩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굉장하다고 느끼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는 컨텐츠는 그렇게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스크립트 없이, 아무런 그런 분석 없이 바로바로 할수 있는 그런 류의 영상은 아니어서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왜 잠깐 쉬게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냥 한번 켜봤어요. 무턱대고 카메라를. 조명도 오랜만에 켜보고 일단 켜봤는데, 첫 번째는 되게 포괄적인 의미인데, 아마 다른 분들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 되게 포괄적인 의미인데, 약간의 회의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거를 한다고 누가 알아줄까라는 그런 무턱대고 약간 좀 그런 회의감이랄까? 좀 그런 게 들었었고, 일단 1차적으로 실질적인 문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퀄리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퀄리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영상을 제작을 할줄 알고 해왔고, 그걸로 돈도 벌었었고, 뭐 약간 그러다 보니까 영상 하나 간단하게 만드는 게 그게 그렇게 저한테 어려워요.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드는 게 그게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뭘 해도 퀄이 나와야 되고, 뭘 해도 모양이 예뻐야 되고, 약간 그런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영상 하나하나를 만드는 부분에 굉장히 많이 괴롭더라고요. 손도 여러 번 가고 해야 할 것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던 거, 그런 게 있었고, 그로 인한 이렇게 연장선인데, 그로 인한 작업 스트레스가 너무 컸었어요. 그러니까 고퀄리티로 계속 영상을 만들어내야 하고, 뭔가 괜찮은 작업물들을 꺼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처음에는 막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씨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올린 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연습화를 고르는 방법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거 올리고 나서 실은,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게 많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작업 스트레스도 되게 심했었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9월이죠, 9월. 9월에 나름 좀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 저에게 조금 큰 일이 있어놔서, 그 이후로 뭔가 굉장히 여러 가지에 몰두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몰입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작업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혼자서 편집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9월에 벌어졌던 일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생각이 계속 나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진짜 혼자 있고 잠깐 눈만 돌리면 계속 생각이 나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런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정말로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그때 지금 제 옆에 있어주는 이제 제 여자친구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그래서 계속 하루
하루에 두 번, 그러니까 뭐 일하기 전에 보고 뭐 일하고 와서 또 보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1분 1초라도 나한테 이런 비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굉장히 놀러도 많이 다니고 자꾸 어디를 싸들어 다녔었어. 사무실도 잘 안 오고 계속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만 하고, 왜냐면 잠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면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안 오게 되고 안 하게 됐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핑계죠. 핑계라면 핑계고 뭐 아니라면 아닌 건데, 네,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또 있었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좀 목 조르고 이렇게 내가 쫓기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거 해야지, 빨리 해야지, 어서 해야지 이렇게 내가 나를 쫓는 느낌이 좀 들어버려서 그것 때문에 조금 별로였었어요. 나 스스로가 좀 별로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거. 그리고 이거는 핑계예요. 이거는 뭐 거의 80% 90% 핑계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피드백이 약하니까 되게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피드백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뭐 좋아요나 아니면 뭐 댓글이나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걸 홍보를 해주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피드백이 약하다 보니까 하기가 싫더라고요. 나는 되게 고심해서 스크립트 작성해가지고 막 어렵게 영상 올리고 어렵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띡 보고 말고 그냥 안 보면 뭐 그만이지 뭐 약간 이래버리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게 내용에 따른 조회수가 다른 것도 꽤나 많이 힘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소위 말해서 유명한 댄서가 아니면 조회수도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IT 유튜버 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시는 건데, 아이폰 관련해서 올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다른 것도 조회수가 안 나오고 뭐 약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뭔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뭔가 만들었던 내용들인데 그걸 쳐다도 보질 않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조금 별로더라고. 그게 좀 별로더라고. 비슷한 건데, 분명히 많은 댄서들이 보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많은 댄서들이 보고 있는 것도 알고 많은 댄서들이 알고 있다는 걸 아는데 구독이 올라가질 않아. 이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저도 그래요. 하물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댄서들 영상 뭐 배틀 영상이라든지 뭐 공연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올라오면 저부터가 좋아요를 안 누르게 돼요. 그러니까 안 누른다기보다는 그냥 무심결에 지나가게 되고 그냥 아 이런 거 하시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게 되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이 저에게 느끼는 그런 느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이 들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나름은, 그렇다고 제가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지 물론. 근데 되게 뭔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피드백이 너무 약하니까, 근데 웃긴 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뻔히 다 아니까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릿 댄스 씬에 대한 염증을 느껴버렸어요. 제가 요 근래 뭐 이렇게 배틀도 좀 다니고 뭐 또 해보고 약간 이랬었는데, 변하지 않는 그런 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틀이 있다는 걸 알았고, 물론 모든 분야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분야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명하지 않으면 틀린 게 되어버리니까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유명하지 않으면 틀린 게 되어버리니까 뭐 배틀에서 뭐 예선 2차 탈락도 해보고 뭐 약간 그랬었는데 염증을 좀 느꼈어요.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랬었던 거.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약간 잠깐 쉬게 됐는데, 일단은 가장 어떻게 보면 되게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엄청 큰 이유였던 9월에 있었던 그 일이 조금 많이 적응이 되고 저 스스로가 이게 약간 이렇게 좀 캄다운이 돼서 혼자 있어도 괜찮고, 뭔가 지금도 뭐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별 느낌 없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뭘 시작해 보려고는 하는데 전 같은 느낌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퀄리티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싶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고 싶고 좀 그러고 싶어요. 이제는 뭔가 제가 너무 퀄리티에 쫓겨서 꼭 이걸 꼭 이런 말을 해야 돼, 꼭 이런 영상 효과가 들어가야 돼 약간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퀄리티를 낮추는 한이 있어도 뭔가 작업을 계속 해볼까는 해요. 계속 해볼까는 하고, 뭐 음악 추천 이런 것도 뭐 해도 뭐 무슨 뭐 사람들 관심도 없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 부분은 조금 힘들긴 하더라.
뭐 어쩌겠어. 그리고 너무 스트릿 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스트릿 댄스에 대한 다양한 분야나 혹은 춤에 대한 혹은 좀 더 다양한 컨텐츠를 좀 가지고 해볼까 해요. 좀 더 다양하게 뭐 뮤직비디오를 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 스스로가 제가 하겠다라고 하고 시작을 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조용히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서 별로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각도도 원래 위쪽에서 잡고 막 약간 이러는데 그냥 이제는 뭐 퀄리티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싶어. 그냥 내 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뿐이에요. 저는 이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 몇 개 더 해보든지 해야겠다. 일단 감사합니다.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크리스였습니다.